지게제. 지게제는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신분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세요.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시키면서 직위를 박탈해서 직무 종사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대기명령을 발해서 보통 3개월 내에 대기명령을 발하면 일 못하면서 그냥 공무원 신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복직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직위제. 직위제도 처분이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처분이고 재량 여부가 인정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요, 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객관식으로 준비하면 돼요. 직위제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느냐, 이거 행정 절차법 파트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몇 조였어요? 3조 이하 9조였죠. 그때 직위제는요, 국가공무원법에 더 강화된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반 행정 절차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준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 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위제 했다가 나중에 해임 처분을 한다면 직위제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해요. 장래회에 해당된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사부재리, 하자승계,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쟁점이 뭔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사부재리 위반되느냐, 위배되지 않는다. 하자승계 되느냐, 되지 않는다. 결론만 기억합니다. 직위제 처분 소멸 후에 소익이 인정되느냐. 자, 직위제 처분이 있고 나서 해임 처분이나 직권 면직 같은 게 나오면 직위제는 장래적으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과거의 불법성이 남아있죠. 따라서 소익이 인정된다. 결론만 기억하십니다.